안녕하십니까. 영어대전 테이처 캠입니다. 오늘은 93번과 94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There are some nature죠. nature가 뭐 자연이란 뜻도 있지만은 이게 어떤 뭐 본성이라는 뜻도 있고, 그죠? 그리고 천성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수식어구가 동반해서 어떠한 성질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어떠한 성질을 가진 사람. 뒤에서 지금 so constituted가 이렇게 후치 수식을 해주고 있죠. 너무 constituted가 뭐예요? 이게 뭔가 이 원래는 구성하다의 뜻이죠. 또는 어떤 사람의 체질을 이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체질이어서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so고 되시잖아요. 자, 어떤 이 성질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데이어라는 성질을 체질로 이루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죠? 자, 그럼 데이어의 내용을 보시면은 컴마 컴마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Due to be hang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due to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랑 그죠? 명사가 나올 때랑 동사가 나올 때를 갖다가 여러분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due to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올 때는 여러분 be due to라고 해서 be due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할 예정이다예요. 예정이다. 예. 여기서는 이제 그 접속사와 또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be hanged.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수형 당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10시에 교수형에 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그들이, 그쵸? 예, 그들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체스 게임을 두는 거죠? 몇 시에? 8시에. 그러니까 2시간 뒤에 이제 죽어요. 죽는데 이제 체스 게임을 하는, 그쵸? 그러한 성질을 가진 그 몇몇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이. 예, 되셨죠? 자, 그러한 사람들은 invariably 하게 되면 얘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죠? 언제나죠, 언제나. 언제나 rise, 올라가는데, 즉 출세한다는 얘기죠. 언제나 이러한 사람들은 출세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make especially good bishop. 여기서 make는 만들다가 아니라 이형식 동사로 become과 같습니다. 메이크는 1, 2, 3, 4, 5 형식이 다 있죠? 예. 자, 그들은 특히 좋은 주교가 되고, 편집장이 되고, 재판관이 되고,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이 되고요. 머니 랜더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이죠? 그 돈놀이꾼이에요, 이게. 그리고 제너럴, 장군이 될 거래요. 자, 사실 그들은, 자, fill. 다음에 요거 좀 가로 묶어줘야 돼요. 여러분, with 크레딧이 수거처럼 그냥 알아두세요. 이게 훌륭하게요, 훌륭하게. 그런데 여기에 exceptionally 들어가 있으니까 뭐 예외적으로 훌륭하게, 아니면 비범하게 훌륭하게, 그렇죠? 엄청 훌륭하게라는 얘기죠. 그리고 fill 다음에 이렇게 포지션 같은 내용이 나오면 어떤 직책을 감당하다입니다. 직책을 감당하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훌륭하게 뭘 감당해요? 어떤 권력의 자리라도 감당하는 거죠. 뭐에 대한 권력의 자리예요? 그들의 동료 사람들. 동료 사람들에 대한 권력을 가진 어떤 자리라도 아주 훌륭하게 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뭐를요? 정신적인 또는 영적인 이 냉장고죠. 콜드 스토리지. 냉장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냉장고 안에는 보존되어 있죠. 뭐가? 그들의 신경 시스템이 보존되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도치가 일어났네요. 그죠? 예. 원래는 their nervous system이 주어고, are preserve가 동사인데, 이렇게 좀 주어 동사 위치를 좀 바꿔놨습니다. 자, 그 안에 신경 시스템이 보존되어 있고 저장되어 있어요. 이 차가운 정신적 냉장고 안에. 그들이 이러한 이 아주 냉혈한, 그러한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실과 결정의 사람들이야.
감정에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팩트만을 보고 그 팩트의 근거에서만 결정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Switching imagination on and off at will. At will은 뭐예요? 뜻이 마음대로죠. 마음대로 그 상상력을 껐다가 그러니까 켰다가 껐다가 할수 있는 바로 이 팩트와 결정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죠. 예, 이때 이 스위칭이 맨을 꾸며주겠죠? 예,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컴마 다음에 ing가 또 나왔어요. 뭐뭐 하면서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subordinating 하게 되면 뭐예요? 종속시키다죠? a를 to b에다가 sentiment, 감정이죠. 감정을 이성에다가 종속시키면서 상상력을 켰다가 껐다가 할수 있는 바로 사실과 결정의 사람들이다, 그들이. 예, 되셨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설사 내가 2시간 뒤에 교수형을 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정신적 냉장고를 가진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이 출세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9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4번은요, 미국인들의 그, informality, 그러니까 비공식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American Surface Informality죠? 예, 미국인들의 표면적인 비격식성, 그죠? 비격식성이라고 할게요. 자, 이것은 종종 혼돈시키죠. 바로 외국인들을 혼동시키는데,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 있죠. 바로 그 외국인이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뭐예요? 비격식성이죠? informality죠? 자, 이것이 뭘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격식이라는 것이 no error이니까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 informality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을 혼동시킨다는 거죠. 자, he does not understand the point. 자, 그는, 그 외국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지점을. 그 지점은 어떤 지점이에요? At which. 바로 그 지점은 그 informality가 멈추는, 그죠? 작동하지 않는 지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봅니다. 자, 이제 예를 들겠죠? 선생인데, 어떤 선생입니까? Though friendly, 그다음 present and informal in class. 자, 수업 시간에 아주 친구 같고 유쾌하고 그리고 이렇게 격식이 없기는 하지만 이 선생님이 그쵸? 예, 이렇게 양보절 다음에 주어 동사 뭐 he is 정도가 생략이 됐죠? 예, 이 주절의 주어와 같은 주어는 생략이 되고 비동사일 경우에는 이렇게 부사절에서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다음 동사가 나오죠. 기대하는 거죠. expect. 학생들이 뭐 하기를? 열심히 공부하기를 기대하죠. 그리고 그 선생님은 또 평가하죠. 각 학생들의 그 학업을요. 아주 비평적으로, 그리고 아주 주의 깊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풀어주고, 그쵸? 격식이 없이 대해도 할건다 해요. 미국 선생님들이. 자, 그는 또한 기대하죠. To be treated. 이 대우받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뭘로? 존경으로. 좀 풀어주면은 막이 학생들도 너무 이렇게 그 기어오른다라는 표현하면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막 너무 이렇게 맞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원에서도 가르쳐 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존경을 가지고서 대우받기를 기대해요. 미국 선생님들도. 자, 그리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하죠. Be free to 부정사, 자유롭게 뭐뭐하다. Ask question, 질문하다죠.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지만 뭐에 대해서? 진술들에 대해서, 어떤 진술? 선생님이 하신 그러한 진술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 학생들은 are not expected이에요. 기대되지는 않아요. 뭐 한다고. 뭐 하기를 기대되지가 않아요. 컨트라딕트죠? 이게 뭐예요? 반박하는 거죠.
막 선생님 말이 틀렸다 그러고, 그죠? 예, 막 선생님께 막 이의를 제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기대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떤 이 선이 있습니다. 선이. 그 선을 꼭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위에서 말했듯이, The point at which informality stop.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요거를 이해해야지만 미국 사람과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재밌는 글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